엄청 귀여운 낸시가 배가 고픈가 봐요. 어서 도와주어야 해요. 할머니, 주무시지 말고 손녀에게 가보세요.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무엇인지 하실 준비가 되었죠? 오, 낸시 언니인 브리튼이에요. 언니인데 낸시의 필요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요리사님, 여기 계세요? 요리사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도전 과제가 있어요. 지금 시작해보아요. 낸시, 벌써 첫 번째 음식을 정한 거야? 어디 볼까? 우와, 이건 파스타네. 확실히 요리 방법이 많은 훌륭한 요리야. 브리튼이 아이디어 있어? 우와. 오, 조심해. 그 속도라면 마카로니가 모두 쏟아질 거야. 이제 조금 기다리면 돼. 그렇지만 브리튼은 모르는 것 같네. 그녀는 무얼 할까요? 무슨 일이야? 마카로니를 자르네요. 네, 할머니, 그렇게 해야 해요. 자, 약간의 인내심으로 파스타가 만들어졌어. 이런 걸 파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 파스타는 먹을 가치가 없다고요. 이걸 좀 보세요. 진정한 프로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밀가루, 계란 하나를 한번 잡아서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진정한 요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제 여기에 넣고 기다려요. 원래 진정한 요리는 이런 거예요. 요리하는 동안 기다리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에요. 너무 지루해요. 오, 그래, 타이머. 그 다음 뭐야, 셰프? 우리는 반죽을 방망이로 펴요. 휴, 쉬운 일이 아니네. 이게 뭐지? 아, 더러워졌어요?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야. 걸작을 계속 요리할 시간이에요. 국수를 자르고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요. 훌륭해. 자, 문어 아저씨, 잘 지내셨나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렇게 프라이팬에 볶고 크림을 조금 추가해줘요. 이제 파스타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맘마미야, 완전 예술 작품 같아요. 남은 건 서빙이에요. 이 기적을 좀 보세요. 난 최고예요. 이건 개첩이네요. 끔찍해요. 자, 참가자들은 얼마나 다르게 요리했을까요? 안녕, 브리튼이 뭐 하는 거야? 오, 그녀의 파스타가 굳은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라면은 언제나 빠르죠. 그리고 맛있어요. 하지만 이게 할머니와 셰프의 파스타보다 맛있을까요? 지금 알아보아요. 낸시의 음식을 먹어볼 시간이야. 우와! 이 파스타는 독특해 보이네. 먹어볼까? 뭐야, 문어야? 신기하네. 너무 싫어. 징그러워. 좋아. 이 파스타가 더 먹음직스러워. 이제 맛을 좀 볼까? 내가 좋아하는 케첩이야. 너무 맛있어.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 내가 좋아하는 매운 라면이야. 맛을 볼까? 역시. 근데 물을 좀 줄 수 있어? 너무 매워. 휴, 이제 괜찮아졌어. 근데 너무 멋진걸? 이것이 승리했어요. 축하해요, 브리트니. 가끔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답니다. 자, 여기는 감자칩이야. 좋아. 감자칩을 누가 싫어하겠어? 이제 참가자 중 누가 가장 잘 만드는지 알아볼 거예요. 브리튼 뭐해? 지금 감자는 특수 칼로 쉽게 껍질을 자를 수 있어. 이렇게 감자를 썰고 팬을 이렇게 클 거야. 감자를 잘 튀기기 위해선 기름을 아끼지 않아야 해. 봐, 브리튼이. 참 쉽지? 네, 지금 해볼게요. 어허? 오, 감자 껍질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브리튼이, 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껍질이 다 안 벗겨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할머니가 기름은 아끼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이러지 마. 기름이 계속 튀잖아. 너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브리트니. 할머니가 얼마나 능숙하게 만드는지 좀 보세요. 셰프님은 뭐 하고 계세요? 아하, 왜 그는 케이크가 필요한 거죠? 아, 이런, 감자칩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독점한 레시피거든요. 바삭하게 잘 튀겨주세요. 케이크 위에 치즈는 제 시그니처 소스예요. 진정한 요리사는 불사형을 무서워하지 않죠. 이 정교함을 좀 보세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피날레는 라임을 공중에서 자르는 거예요. 됐어? 맛있게 드세요. 이럴 수가. 요리사님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시네요. 근데 무슨 냄새죠, 부티니? 안 돼. 너무 다 타버렸네요. 이제 어쩌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치즈 가루? 그건 탄맛을 잡는 동시에 색도 가려줄 거예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이제 할머니도 준비되셨으니 시식을 해볼까요? 우와, 이렇게 칩이 많을 수가. 생인이 된 것만 같아요. 이것부터 해볼까? 굉장한걸? 근데 맛이 왜 이래? 휴, 너무 못 먹어주겠어. 그럼 이것을 해볼까? 크런치야. 우와, 굉장히 독특해 보여. 그리고 치즈도 있어.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이것이 가장 맛있었어. 승리하셨어요. 할머니의 요리가 이겼어요. 세 번째 단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케이크네요. 이럴 수가. 케이크는 맛있지만 만들긴 쉽지 않죠. 참가자들이 모두 할 수 있길 바래요. 여기 재료들이에요. 브리트니는 간신히 자신을 통제했어요. 자, 손녀야, 보고 배우렴. 먼저 크림을 케이크에 발라야 해. 크림이 고르게 발리도록 이렇게 발라주자. 나머지 케이크도 똑같이 서로 쌓아줘. 가장자리를 잊지 마. 우리는 물론 하트 모양의 틀을 사용할 거야. 자, 다음으로 재밌는 부분이지? 초콜릿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고. 어? 어디 갔어? 브리트니, 브리트니? 뭐 괜찮아. 자, 여기 다시 시작해볼까? 이제 무엇이 남았지? 옆면을 초콜릿으로 장식할 거야. 메뉴는 달콤하게. 알록달록할수록 좋단다. 되었어. 완성이야. 할머니는 매우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드셨어요. 셰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과 제빵은 특별한 기술이야. 내 케이크는 완전 작품이지.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 수 보여줄게. 이걸 여름 무지개라고 난 불러. 이렇게. 왜 필요한지 잊었네? 맞아. 마무리야. 멋진 케이크 장식이야. 그리고 여기는 아주 멋있는 크림. 됐어. 이보다 더 좋은 건 본 적이 없을 거야. 이럴 수가. 할머니조차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어요. 최고예요. 근데 넌 어때, 브리트니? 진정해. 불쌍한 케이크를 어떻게 한 거야? 브리트니는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중요한 건 노력했다는 거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토핑을 이렇게 구워주고. 되게 멋진 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부어줘요. 조심해요.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정말 멋져 보여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브리트니는 가장자리에 크림을 발라요. 좋아요. 모두 시식 준비가 끝났어요. 이럴 수가. 나 마치 생일이 된 것 같아요. 한 번에 세 개라니. 예쁜 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우와, 굉장해요. 하지만 다른 것도 먹어봐야겠죠? 색이 참 마음에 들어요. 먹어볼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알록달록하네요. 이럴 수가, 제가 좋아하는 장식이에요. 냠냠. 아주 맛있어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자, 좋아요. 여기 무지개 케이크 승리예요. 셰프님 축하드려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우와, 핫초코네요. 핫초코 좋아하세요? 어떤 음료를 좋아하세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준비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핫초코에 초코가 빠지겠어? 우유에 카카오 가루를 넣자. 우리는 거기에 초콜릿 바를 넣을 거야. 핫초코를 잘 섞어서 아주 좋은 머그잔에다가 넣을 거야. 너무 귀여워요. 그나저나 셰프에게는 식은 죽 먹기 같네요. 자, 가장 맛있는 핫초코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 숟가락의 크림과 휘핑크림을 넣어줘요. 하지만 마시멜로우와 시나몬도 필요하겠죠? 짜잔! 향긋하고 맛있는 핫초코가 완성되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레팅은 뭘 하고 있나요? 핫초코를 장식할 아이디어가 있나봐요. 휘핑크림도 나쁘지 않은데? 초코시럽과 사탕이에요.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달콤한 빨대와 쿠키로 장식해요. 정말 멋져요. 자, 참가자들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이것부터 마셔봐야지. 굉장히 풍부한 맛이야. 이제, 우와, 귀여운 머그컵이네. 할머니, 너무 귀여워요. 마셔볼까? 그다지. 별로야. 이제 마지막이야. 뭐, 괜찮은데? 나 누가 이겼을지 알 것 같아. 바로 이거야. 축하해요, 브리트니.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해봐도 돼? 이번 라운드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어, 안 돼. 제발 벌레만 아니어라. 벌레가 아니라 껌이야. 우와, 보바 보바 사랑해. 아싸. 이제 내가 돌림판을 돌릴 차례야. 이건 불공평해. 왜 누구는 껌이고 누구는 닭발이야. 이건 불쾌하고 징그럽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 전혀 부럽지 않아. 넌 빨리 먹는 게 좋을 거야. 내 정신 좀 봐. 뭘 기다리고 있지? 이 껌을 피자에 발라 아름답고 맛있게 만들 거야. 밝고 기니까 분명히 피자가 새로운 색으로 빛날 거야. 분명 멋있겠지? 짜잔! 어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멋져 보여. 닭발은 아니지만. 그나저나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밀라는 내장난에 재밌어 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 또 뭐야? 싫어. 너무하잖아, 이건. 이 닭발을 내 얼굴에 놓지 말고 피자에 올려야지. 이게 더 맞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피자의 맛을 즐겨야 하는데 닭발의 맛이 너무 강해. 어때, 줄리? 맛이 괜찮았어? 아직도 농담하는 거야? 피자나 먹어. 당연하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침이 나올 것 같다. 맛있어 보이지 않아? 껌과 피자의 조합이 잘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 아마 내가 본 최고의 피자일 거야. 이제 내 풍선을 불 차례야. 우와, 진짜 크다. 풍선이 클수록 붐도 크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어디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이건 기회야. 닭다리를 다 버릴 거야. 빼고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줄리, 아무것도 못 본 줄 아니? 난 다 봤다고. 너의 이제 형벌의 돌림판을 돌려야 해. 좋은 걸 얻었으면 좋겠어. 아싸, 비야,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닭발비가 내린다면 어떨까? 하하. 아, 도와줘.
난 이 불쾌한 닭발에 묻혔어. 줄리, 너 되게 웃기다. 오케이. 이번엔 어떤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을까? 오, 좋아. 난 그렇게 이해했어. 젤리 누나를 위한 시간이 돌아왔어. 그것들은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빌라, 이것 좀 봐. 나 손가락에 눈이 있어. 뭐, 웃겼으니 됐어. 눈을 시험해볼 시간이야. 어, 어때? 맛있어? 엄청. 아마 피자도 엄청 굉장한 맛일 거야. 나도 맛있는 걸 바라는데. 어, 이럴 수가. 문어야, 너무 작고 끈적끈적하고 역겨워. 피자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안 가. 그냥 벌칙이 당첨됐다고 상상해야지.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지? 엄청 끔찍하진 않을 거야. 전혀 부럽지 않아. 젤리 눈이 토핑된 피자도 나름 맛있을 거야. 심지어 독특하고 신선해 보일걸? 예뻐. 어라, 진짜 맛있네. 멈출 수 없는 맛이야. 나도 젤리는 거절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거부하지 않을걸? 지금 이걸 먹는 내 자신이 부러울 정도야. 지금 입에서 눈이 튀어나오고 있어. 줄리, 넌 항상 장난꾸러기구나. 난 지금 기분이 무척 좋아. 밀라, 너 왜 안 먹는 거야? 이미 너가 나를 잊기를 바랬는데. 이 문어는 정말 먹고 싶지가 않아. 얘네가 입안에서 살아있지 않기를 바래. 불쌍한 밀라, 나도 엄청 징그러워 보여. 당연하지, 이건 문어라고. 얘네의 빨판이 입에 달라붙을 게 분명해. 줄리, 이게 웃기니? 난 심각하다고. 받아라. 아, 이거 뭐였어? 어떻게 감히. 넌 이제 나를 이해하겠지? 전혀 웃기지 않다는 걸. 넌 헛수고였어. 이제 너에게 피자를 먹여주겠어. 몽땅 다. 그럼 넌 문어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받아라. 휴, 끔찍한 일이군. 줄리, 넌 정말 잔인하구나. 아니야, 난 공정한 사람이라고. 맛있게 먹어.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이네. 그럼 바퀴벌레는 어때? 너가 받을 것 같은데. 줄리, 속이는 건 좋지 않다는 거 알잖아. 화살표를 원래대로 놔둬. 알면 또 벌칙을 받게 될 거야. 에이, 알겠어. 여기 내 감자튀김이야. 진짜 많다. 그리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가능한 한 빨리 먹고 싶어. 줄리, 이제 너가 룰렛을 돌릴 차례야. 정말 맛있는 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맛있는 거, 제발. 안 돼, 이럴 수가. 마늘이잖아. 너무 토할 것 같아. 이상하네, 어째서인지 없는 걸?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자세히 좀 봐. 어, 맞아, 냄새가 어딘가에서 나고 있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래, 먹을게. 일단 우선은 마늘 껍질을 벗겨야 해. 난 이걸 위한 특별한 기계가 있어. 여기에 모든 마늘을 넣고 그리고 몇 초 후면 껍질이 다 벗겨져 있을 거야. 됐어. 그리고 피자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예를 들면 하트?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감자를 이용해서 내 기쁨을 전하겠어. 나는 귀여운 스마일을 그릴 거야. 하트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넌 날 따라하는구나. 아무도 내 하트를 망가뜨릴 순 없어. 맞아. 근데 이제 너 하트를 먹어야 해. 어, 안 돼. 어떻게 먹지? 너무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넌 계속 규칙을 어기고 있구나. 벌칙을 받을 시간이야. 이런, 난 참 운도 없지. 마늘 피자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믹서기로 갈아야 돼. 우리에게 믹서기가 있어. 넌 운이 좋은 아이야.
나도 결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 아마 끔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자. 어서. 내가 만약 토하면 밀라, 너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주스는 확실히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 응, 맞아. 너무 맛없어 보여. 내 입에서 쓰레기 맛이 나. 그러니까 빨리 먹을 거야. 어휴, 눈으로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날 잡아 떨어지겠어. 오, 안 돼. 마늘이 밀라를 거의 죽였어. 끔찍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근데 감자튀김까지 얼굴에 묻어버렸네. 굉장해. 다른 도전도 놓치지 않도록 파라라를 구독해주세요. 맛있고 재미난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